안녕하세요. 해부해부로 이조입니다. 듣다 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재미있는 인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유쾌, 상쾌, 통쾌한 해부학자 이재호 교수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예술가의 손끝을 따라가면서 명화에 담긴 해부학 코드를 해석합니다. 미술관에 걸린 작품은 항구의 해부용 시신과 같다고 할 만큼 예술가들은 해부학자만큼 인체에 천착했으며 그들의 탐구 결과는 작품에 오롯이 스며들어 있다고 합니다. 신비한 인체 이야기를 명화 속에서 찾는 재미있는 해부학 이야기 바로 지금 함께합니다. TBS 클리닉 건강 365 오늘 두 번째 주치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지금 저희가 분위기를 좀 살짝 바꿔봤습니다. 그래요. 이 두 번째 시간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주 네. 유익하면서도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 이재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방송 진행하면서 해부학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신 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튜브로도 꽤나 재미있는 강의를 하시는 걸로 유명하세요. 네. 저도 이제 연락을 받고 보통 임상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예. 이제 제가 출연 섭외를 들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하고 비대면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제 저희가 수업을 열심히 찍거든요. 그걸 보면은 교수님 너무나 이제 성실하게 이 해부학 내용만 하니까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재밌는 걸 넣어야겠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좀 유머집, 좀 개그 코드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해부학 내에서 이렇게 모으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 또 하고 하면서 이렇게 또 불러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좀 잘 어울리세요, 교수님. 네. 네. 계속 뭐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해부학이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다루기도 하는데 실제 이제 해부를 하시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네, 실제 해부를 하죠. 정말 숭고하신 뜻으로 이제 의학 발전과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제 해부를 할 수 있도록 몸을 기증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의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신을 이용해서 해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해부도 하시면 뭐 인체 구석구석, 뭐 뼈, 장기, 뭐 손톱, 발톱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눈 탁 감으면 머릿속에 떠오르시겠어요? 지금 감아봤는데 떠오르시나요? 네, 잘 떠오르지는 않는 부분도 있고요. 네. 지금 제 뒤에 그림처럼 네. 이게 내 단면이거든요. 외울 게 너무 많죠. 저도 너무 사실 많아요, 수업 전날에는 조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체가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네. 때문에 네. 모든 것을 잘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형외과가 어깨 전공하시는 분이 있고 무릎 전공하시는 분이 있듯이 저희 해부학도 머리 부터 발끝까지 다 하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전공이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 네. 일단 그 해부학 하면은 의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기초 학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이게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 해부학을 좀 많이 흥미 있어 하는지 아니면 많이 좀 싫어하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의과대학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의학 과목 중에서 시작하는 게 해부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 오는 충격입니다. 이게 외울 게 이렇게 많다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해부학은 인체의 그냥 구조거든요. 가장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네. 너무나 양이 많고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힘들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간호학과라든지 물리치료학과 다양한 그런 보건 계열 학생들이 해부학을 다 배워요. 그래서 그런 만인의 보건 의료인의 적이 저희 해부학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외울 네. 게 많아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도 말씀 재밌게 하시니까 학생들이 네.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책을 또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우와, 미술관에 간 해부학자. 네. 와, 해골이 모자도 쓰고 네. 담배도 피우고 있는데 표지는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재밌어 보이는데 교수님. 네. 네. 평생 해부학을 해야 되는데 미움을 받고 살 수는 없어서 조금 이제 재밌게 학생들이 좀 해부학을 접할 수 있는 책을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학 용어들, 해부학 용어들의 어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런 또 어원에 관한 책을 썼거든요. 어원에 관한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용어들을 보다 보니 그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거나 저희 해부학이 이제 그런 외형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관련된 그림이 명화가 많아가지고 이왕 한 김에 책을 한 권 더 써보자 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인체 신비탐험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부학이 외울 게 너무 많고 상당히 좀 인기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앞서 이제 해부학과 의학의 시작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미술 그 학원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조각을 많이 볼 수 있죠. 네. 아, 예. 그림 그리라고. 예, 예, 그리라고 있는데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예.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분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히포클라테스. 아, 네, 맞습니다. 이 왜 유명한가요? 히포클라테스.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선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 많이 알고 계시죠. 다들 모르시나요? 어떤 선서죠? 좋은 선서, 중요한 선서. 네. 이 내용이 이제 의사는 이제 책임감 있게 환자를 봐야 된다, 성실하게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네. 신들에게 맹세를 하는 내용이에요. 아. 이때 이제 그리스 시대니까 이 신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학의 신, 바로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이제 의술의 신이에요. 그래서 네. 본인이 이렇게 의술을 펼치는데 저 지팡이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꼬여 있죠. 네, 그렇네요. 저게 바로 뱀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의술 펼치는데 뱀이 지나가면서 독 가지고 이제 막 그 동물들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걸 보고는 네. 와, 저 뱀이 독이 정말 의술에 많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많은 것들을 거기서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술 베풀기 때문에 항상 지팡이에 이제 뱀을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의학의 그런 관련 단체들 보면은 항상 뱀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집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 있는 뱀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의술을 베풀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의술이 사실 좀 신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의술과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술은 언제 시작되었냐면은 로마의 이제 갈레노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이 동물 해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시기 이제 100년도니까 로마에 뭐가 유행했겠어요? 검투사들이 많았죠. 우리 뭐 스파르타쿠스 이런 거 뭐 보고 하잖아요. 네.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다 보면은 부상을 당하는데 그 부상을 이제 이 동물 해부학을 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와 비슷한 그런 이제 의학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 이제 로마가 망하고 나서 중세로 가면서 교황이 인체 해부를 금지를 했어요. 왜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한 1200년간 의학의 발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유명한 의학자가 없고 이 갈레노스의 해부학이 1000년간 지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 이제 문화적으로 큰 혁명이 있었죠.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이제 예술 여러 가지 그런 명화 작품들을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3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팔로입니다. 이분을 그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인체 해부를 한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대단한 열정이시죠. 네. 그래서 정말 그때는 지금처럼 시신 그런 관리도 안 될 건데 막 며칠씩 계속 해부를 하면서 의학 지식을 얻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더 멋진 이제 인체를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명씩 이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빈치의 작품이에요. 네. 자, 이 작품 보시면은 한 남성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자, 이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은 정사각형 안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양 팔을 벌린 길이와 내 키가 똑같다는 거죠. 네. 오. 그죠? 예. 그래서 정사각형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인체 비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인체 비례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인체 전체의 비율 말고 얼굴의 비율도 있겠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라든지 미용 쪽에 있어서 뭐 황금 비율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의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심장을 영어로 뭐라 부르나요? Heart. 예, 사랑은? Heart. 어? Love 하트요. 아니에요? 하트 맞죠? 똑같죠? 비슷한. 네. 자, 그럼 왜 똑같이 부를까요? 두 용어를. 정답. 예. 사랑은 가슴이 시키니까. 아, 예.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예. 따뜻해서요. 심장도 좀 따뜻한데 예. 뭔가 사랑하면 좀 따뜻한 느낌이 들잖아요. 예,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네. 심장 모양이 결국 하트 모양과 비슷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트 모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심장은 우리가 이심방 이심실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근데 다빈치는 이제 처음으로 심장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아는 심방은 심장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심방 부분은 없애고 심실만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약간 사과 모양이죠. 네. 위에 이제 나무 꼭지가 있는 그런 사과 모양의 심장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양을 따서 우리가 현재 하트 모양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그림이 이제 실제 심장의 모양입니다. 네. 실제 심장의 모양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 심장의 모양과 좀 전에 말씀드린 다빈치의 심장 모양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 심방 부분을 이제 없애고 심실 부분만 그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심실 부분을 그리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하트 모양을 저희 때는 하트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도 하고 손하트 네.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저희는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도 하고 했는데 네. 요즘은 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그 아이돌이 해외 가면 사진 찍을 때 이런 포즈를 취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왜 하트지?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하트다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외국의 해부학자가 그게 아니라 이 주먹 전체를 본 거예요. 주먹 전체를 보니까 지금 뒤에 있는 그림처럼 어머. 심장 모양과 비슷하죠. 그렇네요. 네. 네. 오히려 이 손가락은 대동맥. 이 지금 대동맥 길게 뻗어 있는 대동맥 모양이고 어허.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인다면서 네. 코리아 아나토미스트가 정말 네. 그레이트하다 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국위 선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다빈치의 그림 때문에 이제 심장의 모양이 하트가 이제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심장이라고 하면은 아주 중요한 장기다 보니까 심장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아마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때 이 관상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왕관 모양이다 해서 관상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통 네. 사주팔자 그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할 때 그런 그 관상을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건 이제 관상동맥입니다. 왕관 형태를 했는 동맥이에요. 이제 이 심장에 영양분을 주는 동맥을 동맥조형술로 이렇게 보니까 왕관 모양 같은 거예요. 이 월계수 왕관처럼 생겼어요. 정말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왕관의 형태라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맥이 이렇게 관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영어로는 코로나리 아터리,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용어를 코로나?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 코로나19의 코로나 맞나요? 맞습니다. 진짜요? 예.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어가 혼용돼서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지구학 시간에도 이걸 또 본 적이 있죠. 네. 이것도 뭐라고 이것도 부르나요? 이것도 코로나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네. 태양 주위에 열이 있는데 네. 이제 이 달이 태양을 가리면은 그 열이 딱 보이거든요. 네. 그때 저 부분을 코로나라고 부르죠. 저것도 왕관 모양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건 좀 도넛 같은데요? 아닌가요? 제가 이걸 정수석의 소리로 이제 좀 머리가 네. 없으신 그런 민머리의 그 왕이 이렇게 왕관을 썼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또 생물학자들이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쪽편에 있는 그림처럼 바이러스가 이렇게 중간에 몸통이 있고 가쪽이 이렇게 뭔가 돌기를 내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아까 전에 봤는 요 코로나 현상과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형이 많은데 뭐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라고 해서 코비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지금 다빈치 얘기하다가 지금 코로나까지 많이 왔는데 다시 좀 미술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멋진 조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제 예 바티칸에 가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아, 예. 이 조각가입니다. 사실은 네. 아주 유명한 조각가인데 이 워낙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시세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각가한테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 바티칸 성당에 천장화를 그리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리는 것도 힘든데. 천장에 누워서 이렇게 그리도록 시켰습니다. 네. 그래 또 천재잖아요. 미켈란젤로. 그래서 그것을 또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품이 바로 천재창조. 예, 아담의 창조죠 이게. 네. 이게 저 패러디되는 작품으로 가장 많이 이제 쓰이는 것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창조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남성이 보면은 아직까지 조금 몸은 엄청 좋죠 지금 보면 근육이 잘 받아들여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은 그 미켈란젤로가 해부학을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다리를 한쪽은 뻗고 한쪽은 굽혀 있는 걸
보여줌으로써 네. 이제 근육의 그런 구조와 기능을 잘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눈빛을 보면은 아직 아주 좀 아담이 멍한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저 장면이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너는 만물의 영장이 되어라라고 하면서 이성을 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인체의 장기가 혹시 보이시나요? 이 그림 속에? 어? 인체 장기요? 장기요? 네. 장기가 어디죠? 뭐죠? 안 보이는데요? 네. 뭐 그래도 뭐 대충이라도 한번 크게 봤을 때 저 하나님 근처로 하나님 그 주변으로 네. 그 사람들을 아기들도 보이고. 예. 어? 뭐 태반인가요? 아니면 뇌 뭐, 예. 모양 같기도 한데. 아 맞습니다. 뇌입니다. 아, 진짜요? 예. 아. 저기 사실 하나님 근처에 저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이 장면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성을 준다고 했잖아요. 아. 그럼 지성을 상징하는 게 바로 뇌. 뇌죠. 네. 그래서 뇌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 실화 진짠가요? 아, 진짜입니다. 우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이미 책이 나와 있고 네. 네, 뭐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구조물이 어머. 그냥 지금 보시면은 뇌 이게 막 볼록볼록 나온 부분을 지금 그 옆에 하나님 옆에 천사를 그린 거거든요. 그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다 하면서 그리고 무슨 주머니 같은 모습이 있죠. 그 저게 뇌 전체의 모습을 그리고 그리고 또 동맥을 그려넣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파란. 저기 파란 예 녹색의 네. 그런 네. 커튼 같은 걸 또 이렇게 달고 있는 모습도 있죠. 저건 동맥입니다. 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뇌를 이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해부로 해봤고 그 뇌가 지성을 상징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걸 넣었습니다. 자 그럼 미켈란젤로가 요거 하나 했다고 해서 해부학을 좀 잘한다라고 우기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죠? 네. 충분한 것 같기도 한데. 예,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작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담의 창조였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브의 창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기에는 지우고... 혹시 어떤 장기가 눈에 보이시나요? 글쎄요. 좀 어려운데요, 이거. 자,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 예, 갈비뼈와 연관 있는 장기입니다. 네. 철원 씨 맞춰보세요. 폐? 예, 네, 맞습니다. 오, 어디 진짜? 있나요? 폐가 어디 있나요? 여기서? 그냥 찍으신 거 같아요. 그냥 어디 발 밑에 바닥 쪽에 지금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망토가 조금 어설프지 않나요? 망토가 아. 약간 하하 주름이 어색하다는 예, 그 이 망토가 조금 어색하게 좀 예, 걸쳐 있는 느낌이죠? 네, 네. 네 살짝 부자연스러운데. 예, 살짝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게 또 저 폐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와. 여기 보면은 이 폐의 모습이 망토의 모습이죠. 이건 좀 너무 그림을 억지를 섞였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너무 어렵게 숨겨놓으셨어요. 네, 이게 정말 천재의 그 네. 의도를 파악하기 했는데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여쭤봤는 게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났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담이 쓰러져 있는데 자기의 갈비뼈를 숨기고 있죠. 아, 네. 나 여기 지금 아프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그 이 그림 속에 퀴즈를 낼 그런 힌트를 이렇게 살짝 가려놓아요. 미켈란젤로의 자기만의 트릭이라고 생각되죠. 그리고 우리가 폐라는 게 기간지라고 할 때 지자가 나뭇가지란 뜻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기간지가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이 마치 나뭇가지가 나눠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황량한 그런 들판에 나뭇가지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 나뭇가지를 그림으로써 허파의 그런 이제 안에 나뭇가지 모습을 그렸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 가지 힌트를 넣는데 해석은 참 어려워요. 재밌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제가 이제 한 것도 아니고 이 어떤 그 의사분이 이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 창조의 그림을 모두 분석을 해봤더니 그 구석구석에 인체의 다양한 부분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해서 책도 나오고 논문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은 이제 폐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좀 분의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보티첼리의 작품이에요. 네, 비너스의 예. 탄생. 맞습니다. 네. 중간에 비너스의 탄생, 이 비너스가 딱 지금 조개 위에서 이렇게 딱 탄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자, 이분의 모습에서는 사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위의 여신의 탄생이기 때문에 뒤에 바다에도 막 꽃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신들이 막 몰려와서 이 위의 탄생을 상당히 그런 행복하게 다들 축복해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뭐 숨겨진 게 있어요? 예. 지금 여인의 모습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예. 여인을 확대를 해보면은 어깨가 조금 이렇게 내려갔어요. 한쪽이 내려가 있죠. 네. 네. 자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보티첼리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여인이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티첼리는 항상 이 작품 속에 자신이 사랑한 여인을 모델로 이렇게 그렸었는데 항상 창백하고
그리고 이제 결핵이 있다 보니까 기침도 많이 하고 네. 이 폐가 많이 이제 손상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왼쪽 어깨가 내려간 게 왼쪽 폐가 아마 폐 그 결핵에 걸려서 폐가 손상이 됐어요. 아. 그래서 왼쪽 폐가 손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왼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간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환자의 그런 엑스레이 모습인데요. 보면은 왼쪽이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아마 이런 모습을 실제로 이제 그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 저는 그 비너스를 보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다. 뭐 그렇습니다. 수줍어서 살짝 이러고 있나 했더니 이게 폐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이런 줄은 몰랐어요. 이것도 사실 좀 막연한 주장일 것 같아서 네. 보티첼리의 다른 그림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림 벌써 좀 눈치가 빠르시면은 그림 속에 보티첼리의 그림인데요. 네. 봄이라는 그림이거든요. 네. 이 비너스가 중간에 있고 네. 지금 꽃들이 막 바닥에 있는데 네. 좀 전에 말했던 그 장기가 혹시 그림 속에서 보이시나요? 딱 보여요, 저는. 아, 맞네. 딱 중간에 있죠? 있네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보이죠? 비너스 양쪽에. 양쪽으로. 예. 예. 그죠? 딱 폐가 보입니다. 아, 자기가 사랑하는 우와. 여인이 신기하다. 허파 때문에 폐가 이제 손상돼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폐가 얼마나 짜증이 싫은 장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림 속에 이렇게 넣어두고 싶었는데. 아, 이거 좀 소름 돋는다. 그래서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허파라는 곳은 이제 기간지 나무라는 게 있다 하듯이 지금 그림에도 그 나뭇가지 속에 이제 허파를 그려넣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 뭐 미술학자와 여러 해부학자들이 같이 이렇게 의견을 이제 조율하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썰이기도 하고요. 저희의 네. 추측인데 실제 네. 그때 이런 그 보티첼리가 실제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렸는지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아, 팩트는 아니고 네. 저희의 해석인데 추측을. 네. 네. 근데 저희 해부학자로서는 그랬길 바랍니다. 아, 네. 네. 근데 맞는 얘기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그런 이제 주요 거장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분들이 해부학을 했다는 지금 증거가 많은데 이 해부학에 대한 이런 공로가 이분들한테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미술 작품 속에 이렇게 계속 몰래 끼워 넣다 보니까 해부학 학회에서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베살리우스는 자신 있게 이제 자기는 해부학을 한다 이렇게 해서 책을 써서 이 해부학에 대한 내용을 정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바로 베살리우스가 되었어요. 만일 미켈란젤로가 또는 다빈치가 그 전에 그런 작품을 하면서 공부하는 해부학 내용을 잘 정리를 해뒀다면은 이 베살리우스보다 더 형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빈치가 아마 뭐 해부학의 아버지가 되기도 할 수 있었는데 베살리우스가 이렇게 해부학회 열심히 의사들을 모으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살리우스의 작품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혹시나 이런 그림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건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봤어요. 예, 이게 더 해부학 순수 해부학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제 그림이다 보니까 이제 대중적이지 않은 편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그림 보면은 해부학이라는 느낌이 좀 아니죠. 일반적인 우리가 해부 책에 있는 뼈 그림이랑 다른 면이 있죠. 네. 어떤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해골이 재밌게 움직이는 맞죠?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야 정면이 아니다. 예, 네. 뒷 배경에 보면은 뭔가 그 배경이 있죠. 뭔가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묘지에 갔나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해골이고 이런 네. 뼈라고 하면은 죽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고 그렸잖아요. 이 해부학자가. 하지만은 이분 또 살아 생전에는 한 명의 생물 생체이고 한 명의 엄격한 존엄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존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움직임을 그리고 뒤에 배경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한 장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등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옆으로 이어지게 그렸어요. 그 뒤에 배경을 보시면은 이 마을이랑 이런 산이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 명의 그냥 해부학을 해서 해부학자를 위해서 해부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냥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전달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부학을 조금 이제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인문학적이고 또는 또 철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해부학이 유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의사라든지 그 시대의 귀족들이 해부학 수업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귀한 해부학 수업을 들어왔으면은 요즘 같으면 뭐 하겠어요? 뭐 사진 찍고 그쵸? 예, 스마트폰으로 네. 인증샷을 남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사진을 하고. 못 남기니까 네. 유명한 미술가를 불러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그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화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공부하는 거 상관없이 자기 얼굴을 엄청 표현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죠. 그죠? 좀 그렇긴 하네요. 예, 그게 이제
자기 이제 돈을 좀 더 많이 내신 분들은 이제 지금 그 박사님 옆에서 네. 이렇게 책도 보고 계시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렘브란트 빛의 화가라 부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빛이 뭐 얼굴에 딱 들어오죠. 그래서 네. 이 분들을 많이 이제 조명을 해서 그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그 지금 중앙에서 해부를 하고 있는 틸프 박사의 손을 보시면은 뭔가 독특하게 있죠. 네. 이분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좀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 아닌가? 예, 맞죠. 그래서 이건 뭐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밑에 그 시체를 예. 맞습니다. 약간 썰을 푸는 느낌인데. 예, 예, 맞아요. 이야기할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죠. 네. 이 근육의 기능이 손가락을 굽히는 기능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렘브란트가 빠른 찰나에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림으로도 그린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저게 바로 이 근육이거든요. 지금 렘브란트가 지금 그 틸프 박사가 잡고 있는 근육이 손가락을 굽히는 근육인데 네. 그 근육의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박사가 왼손으로는 손가락을 이렇게 굽힌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 단순히 이제 그냥 인물의 얼굴만 그린 게 아니라 그 인체의 기능까지도 좀 넣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네요. 예. 자, 이렇게 해부학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심지어 극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신을 앞에 놔둬놓고 극장처럼 해서 귀족들이 이렇게 오페라 보듯이 이렇게 망원경 쓰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겠습니까? 인체에 대한 그런 존귀함이라는 것들이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것의 풍자한 그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때 저기 앞에는 메멘토 모리 이런 말을 써고 이게 이제 네. 죽음을 기억하라. 예, 그래서 너희도 언젠가는 죽는다에 이런 인간으로서 유한한 삶을 가지는데 어떻게 극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인체를 해부하고 보여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비판을 하는 그림도 많이 생깁니다. 네, 그만큼 뭐 해부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시대적인 그래요. 풍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싶기도 해요. 예. 예. 네. 그와 관련된 그림이 또 이어집니다. 예. 정물화를 이렇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정물화에 보면은 꼭 이렇게 해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예, 네. 맞아요. 이건 또 왜 해골을 왜 넣었을까요? 그냥 인생은 더덥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그냥 해골 얘기인데. 네. 네, 좀 전에 내용과 이어지는 건데요. 사실 이제 해골을 넣는 이유는 이제 해골이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음영이 지지니까 예. 상당히 이제 그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화가가 자기의 우수한 그런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넣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은 이 작품 같은 건 이제 바니타스 하풍이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뒤에 보면은 진귀한 물품들이 많아요. 뭐 예, 보물 같은 게 있어요. 예, 보물들도 있고 예. 책도 있거든요. 네. 지식과 뭐 금은보화가 많지만은 결국 해골을 통해 갖고 당신 또 곧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항상 네.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요. 예. 다른 작품들도 보면은 네. 지금 꽃이란 그런 미미족 아름다움. 그리고 저 시대 때 지금 지구본도 보이죠? 네. 지구본이라는 건 지식을 상징하고 여행을 가봤다는 거겠죠? 그 속에 해골을 넣어서 겸손하라는 의미를 넣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죠. 이렇게 해부학을 하면서도 겸손하고 그런 인체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해부학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보건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보건 의료 관계자들이 해부학 했는 거를 이제 SNS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런 미술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견제를 해왔고 인체에 대해서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처음에 해부학 그런 그림 그 공부할 게 많다고 했는데요. 네. 이런 해부학 지식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인문학적인 요소, 뭐 미술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그 인체의 존귀함, 소중함 이런 것들을 꼭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의사가 돼서 환자들한테 정말 마음으로 그런 인체의 존귀함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그런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와. 알겠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정말 네.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해부학이 원래 이렇게 재미있는 학문이었나요? 몰랐네요. 정말 재미있는 강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림을 모르고 봐도 사실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예. 조금 더 제가 그냥 미술관에 그냥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교수님은 원래 이렇게 뭐 미술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 미술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고요. 이제 이 많은 의학 용어하고 해부학 용어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 이탈리아 쪽에서 또 유럽 쪽에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틴어도 많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찾아보면은 계속 이제 명화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이제
그냥 보여주면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이 그림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준비하다 보니 이제 알게 되었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사실 미술 전문가 앞에서는 정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평범한 해부학자입니다. 아니 근데 매번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학생들도 수업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재밌을 것 같은데 조는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아 지금 20분 들어서 재밌는데 이걸 이제 5학점, 예, 5학점 10학점을 하고 또 시험을 친다 생각하면은 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걸 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네. 그냥 예. 재밌게 네. 강의 듣는 걸로 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더라도 예. 뭐 강의 통해서 결국 네. 이제 이런 인문학적 소양도 쌓고 결국 이것이 이제 좋은 의사가 되는데 네. 밑거름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오늘 정말 재미있는 미니 강연도 듣고요. 토론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끝나고 나면 당장 서점에 가가지고 네. 이 책 또 여러 권 구입해가지고 오. 저는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미술관에 간 해부학자. 우리 강호한테도 좀 재미있게 들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시간 뺄게요. 저랑 같이 가시죠. 그럴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명화로 본 재미있는 인체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아,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이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고 좋은 네. 강의 또 듣는 시간 마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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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